아니 만약에 은석이 때문에 안만수 사장하고 제니 결혼 파토 나면은 아 저 3세 모임에서 쫓겨나요.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씨. 어떻게 들어갔는데? 그 3년 전에 안만수 그 사람이 딱 집어가지고 김영만 저 핑핑핑옆 해준 거라니까요. 그래?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유망한 기업가라면서 그 모임에도 넣어주고 제니랑 사업하라고 연결도 시켜주고. 그쪽에서 우리 영만을 먼저 알아보고 픽해준 거 생각하면 안만수 그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인데. 그럼요. 아 그런 사람 약혼녀 빼서요? 제 사촌 형이? 아니 말도 안 됩니다. 안 될 말이지. 아무리 은석이가 제니한테 죽고 못 살아도 그것만은 안 될 거다. 이제 가요 은석 씨. 네. 네 할아버지. 무슨 일로 이를 넣는 거니? 아, 곧 들어갑니다. 잠깐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. 누구?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서 와라. 네. 어서 가요. 할아버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. 그래요. 자. 왔습니다. 그래. 어서 와. 사돈 총각 만나고 오는 거야? 네. 네. 데이트했어요? 네. 네. 잘했어. 너 지금 뭐라고 했니? 저 제니 씨하고 결혼하겠습니다. 너 제정신이야? 그걸 말이라고 해?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에요, 할아버지. 아, 대체 제니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결혼을 해? 많이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 제니 씨, 이제까지 만난 그 어떤 여자보다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, 할아버지. 그래, 좋다. 네 말이 다 맞다고 치자. 제니한테는 안만수라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이 10년 전부터 제니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고 들었다. 그 남자의 정성과 사랑을 무시하고 가로채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것 눈보고 가로채는 건데 내 손주가 내 그런 꼴 못 본다.